살이 쪄서 8kg가 찐 거예요. 바비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What? What? 막 고등학교 때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바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오늘은 간단스하게 준비하면서 제가 인스타에 저에 대한 질문, 아무거나 질문 플러스 제가 예전에 유학했을 때 그 시절에 대한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썰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겟레디에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봤는데 그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스토리 답장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보니까 거의 128명이 대답을 해주셨다 나오는데 요거는 정말 저에게는 많은 수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신명나게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약간 입을 이렇게 쫄래쫄래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거는 제가 정말 잘 쓰는 설아수의 퍼펙팅 파운데이션이고요. 이거는 두껍게 바르지 않고 정말 얇게만 바르잖아요. 진짜 피부결이 정말 정말 예뻐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요런 에어쿠션으로 투들투들 해줄게요. 우선 첫 번째, 언니는 여행 계획하면서 다니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여행 계획이라는 게 물론 큰 틀은 잡죠. 해외일 수도 있고 국내일 수도 있겠지만 해외라고 가정을 해보면 가고 싶은 나라를 먼저 정하는 것보다 저는 같이 갈 사람들을 먼저 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가족들이랑 갔을 때 더 좋은 여행지, 친구랑 갔을 때 더 좋은 여행지,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여행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여행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동행자에 따라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여행 계획 짜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큰 틀을 짠다. 뭐 숙소, 비행기표, 그리고 만약에 뭐 몇 달 전에 꼭 예매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뭐 공연이라든가 여긴 정말 꼭 보고 싶다 하는 유적지 입장권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큰 틀만 정해두고 세세한 거는 사실 진짜 한 20% 30% 정도만 알고 가는 것 같아요. 말하는 와중에 파운데이션이 끝났는데 진짜 매끈하고 커버력도 좋고 약간 보송한 마무리라서 아마 여름까지도 제가 진짜 진짜 잘 쓸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니스프리의 마이 컨실러 와이드 컵. 살짝 밝은 톤으로 어제도 잠을 많이 못 잤더니 조금 퀭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여행을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좀 민주적으로다가 각자의 의견을 다 이렇게 취합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정하고요. 가서는 좀 더 즉흥적으로 노는 것 같아요. 왜 벌써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지? 아무튼 다음. 제가 생각보다 첫 번째 질문 너무 오래 대답해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가장 베이직한 질문부터 대답을 해보자면 어느 나라로 유학을 했던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저는 미국에 있었고요. 저는 고등학교는 메릴랜드라는 뉴욕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동부 쪽에 있었고요. 되게 그렇게 막 도시는 아닌 그리고 제가 있던 지역은 더욱 좀 시골 같았던 곳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대학을 샌디에고로 갔는데 정말 저는 샌디에고를 간 게 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고 기숙사 생활을 5년이나 했어서 진짜 솔직히 자유도 너무 없었고요. 힘들고 좀 나 진짜 너무 갇혀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샌디에고로 딱 가면서 그 자연 푸릇푸릇한 바다도 그렇고 뭔가 제 성격이랑 진짜 잘 맞아서 저의 제대로 된 자아 형성을 저는 고등학교 때 못했던 것 같고요. 좀 더 대학교 때 잘한 저의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저는 컨실러 작업을 끝내주고요.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1집 믹스 앤 하이 브라운 음영을 곳곳에 넣어줍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거는 제가 꼭 대답을 하고 싶던 질문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종차별이나 넘쳐나는 과제 등등 힘들었던 점. 저는 유럽 유학 중이라 미국 생활이 너무 궁금해요. 저는 반대로 유럽 생활은 어떨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사실 인종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사회적으로도 되게 이슈가 많은데
저는 정말 정말 운이 좋게도 사실 제 친구들, 측근에게서 한 번도 그런 대놓고 인종차별 당한 적은 없고 기분 나쁘게 근데 막 모르는 행인들,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흔히 말하는 칭칭총 뭐 이런 거는 되게 허다했고요. 특히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 메릴랜드에 정말 동양인이 없었거든요. 확실히 저를 되게 신기하게 보긴 했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되게 순수해서 그랬던 건지 저를 엄청 귀여워해주고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렇게 나쁜 인종차별은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인종차별이 심각해서 힘들었다 이런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인 거죠. 외국에서 외로웠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향수병이 좀 한 1년간? 첫 1년은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은 막상 전화하면 너무 좋으니까 막 힘들다 이런 거 말할 시간도 없이 막 진짜 웃고 떠들고 막 신나게 떠들었는데 이제 엄마한테는 막 자주 울면서 나 너무 힘들다 막 살만 찐다 제가 또 막 살이 저는 제가 모태 마름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말랐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먹어도 안 찌겠지 하는 생각으로 미국 갔는데 웬걸 초코쿠키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초코쿠키를 막 하루에 4, 5개씩 막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3개월 뒤에 막 빵빵 살이 쪄서 8kg가 찐 거예요. 8kg가 뭐야. 거의 45, 6에 갔다가 56, 7에 왔으니까 저는 거의 한 10kg 쪘죠? 근데 막 그것도 너무 서럽고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왔죠? 외로웠을 때 극복 방법 아. 사실 극복 방법이라는 게 저는 없던 것 같아요. 그냥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정말 외로운 거 그냥 외로운 대로 다 느껴가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외로워하기도 많이 외로워하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가장 힘이 됐던 건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 저때 저 라떼는 말이야 그때 싸이월드를 한창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막 싸이월드 들어가서 친구들 노는 거 막 보고 막 댓글 남기고 막 이랬고요. 스톤브릭 아이브로우인데요. 이게 이 안에 무려 펜슬하고 브로우 마스카라랑 브로우 그 채우는 파우더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까지 세 개가 이 펜슬 하나에 다 들어있어서 진짜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럴 때마다 수다 많이 떨고 아 그리고 저에게 정말 한 줄기 빛 같았던 존재는 한국 예능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랑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자유시간 있을 때 한국 드라마랑 막 예능 무한도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엄청 다운받아서 보고 거기에 있는 다른 한국 친구들이랑 모여서 한국 영화 많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라일리가 물어본 질문인데요. 유학하면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물어보셨어요.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 너무 많은데 어쩌지? 우선 첫 번째는 치폴레 멕시칸 음식인데요. 제가 브리또, 타코 그냥 아무튼 고수 들어간 멕시칸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샌디에고는 멕시코 바로 위에 있는 거의 국경이 저희 학교에서 한 30분만 차 타고 가면 국경이 있을 정도로 이 멕시코랑 굉장히 밀접해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멕시칸 음식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거 뭐 체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치폴레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브리또나 볼 먹을 때 항상 치킨을 가장 좋아했고요. 그리고 꼭 매운 핫소스를 추가를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베이스 섀도우는 이거 라카의 메이 색상 사용할게요. 약간 은은한 장미 컬러? 다음 질문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대학에 다니면서 특히 언어적으로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런 언어 장벽 관련된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왜 없었겠어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그냥 다른 과목보다 그래도 영어가 조금 더 재밌다? 조금 그냥 그나마 좀 더 관심 있다 정도에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토킹을 그냥 외국인들이랑 하는 거는 정말 상상 불가인 그런 수준으로 갔었어요. 저의 성격 중 뭐 그나마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는 게 약간 말이 안 돼도 좀 수줍어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냥 좀 불쑥불쑥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말도 했고 특히나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한국에 이제 관심도 되게 많은 친구였고 또 엄청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랑 약간 베프가 돼서
그 친구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친구 몇 명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언어가 엄청 빨리 는 것 같아요. 저 처음 진짜 한 3개월은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서 맨날 옆에 다른 한국 친구한테 야 뭐래 뭐래? 맨날 뭐하면 야 그래서 뭐하래? 맨날 이랬거든요. 하나씩 사전 다 찾아가보면서 숙제 막 몇 시간씩 걸려서 하고 이렇게 그룹 짜서 발표하는 거 있으면 막 I can't 하라고 막 그러고 진짜 말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이게 좀 터지는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 생각하니까 되게 웃긴 해. 제가 영어 못해서 생긴 썰이 몇 개 진짜 웃긴 게 많거든요. 우선 이거 맥에 웨지 요거를 칠하면서 친구들 저한테 너 뭐 먹고 싶어? 막 무슨 음식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던 때가 있었어요. 영어를 정말 못하는 완전 극초반에. 근데 저 아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를 했거든요. 진짜 호기롭게. 근데 애들이 막 What? What? What is McDonald's?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 이랬거든요. 막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걸 대체 왜 못 알아듣는 건지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Oh, McDonald's!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간 그때 엄청 문화적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름 엄청 호기롭게 굴려서 말한다고 그걸 굴려 말한 건데 사실 그 억양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맥의 끝에 맥 하면서 올라갔는데 원래는 맥더에 이제 억양이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로 막 진짜 많이 웃고 또 하나는 제가 영어 이름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 근데 첫날 또 하필 첫 클래스가 영어였던 거예요. 잉글리시.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너 이름이 뭐야? What's your name?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냥 진짜 거기서 또 호기롭게 My name is 문경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 그거 너무 발음하기 어렵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너의 영어 이름을 지어볼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한 번이라도 뭐 영어 이름 썼던 적이 없어? 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고 저기 뇌 끝쪽에서 딱 생각을 해낸 게 언제였죠? 초등학교 막 1, 2학년 때인가? 그때 바비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해맑게 바비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애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그런 이름이 어딨냐고 막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아무도 막 쓰지 않는 이름인데 너 진짜 바비로 할 거니요. 근데 저는 바비가 당연히 사람 이름이니까 인형 이름도 딴 건 줄 알고 했는데 제가 너무나 해맑게 저 바비요 막 이랬던 거죠. 그때 그 영어 클래스에 같이 있던 외국인 친구들은 진짜 1년 내내 그거를 말하면서 약간 저한테 장난치고 이랬거든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지금 잠깐 무서워진 게 오늘 겟레디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거는 삐아의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초코무스. 유학 시절에 인턴십이나 리서치 같은 것도 하셨었나요? 유학 팁도 있다면 알고 싶어요. 저는 두 번 했었어요.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여름 방학이 3개월이나 했거든요. 네, 한국에 들어와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2개월 인턴을 이제 여름 방학 인턴을 그때 했었고요. 그리고 리서치는 이제 미국에서 제 전공이랑 관련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전공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신방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교육 문화 이런 거를 이제 리서치를 한 거의 한 3-4개월 정도 걸쳐서 리서치를 하고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해서 주제 정하고 제가 리서치하고 토대로 이렇게 적어서 내고 등 그랬었는데 근데 둘 다 각자의 단점과 장점 단맛쓴 맛 다 보면서 인턴과 리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기란 정말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인턴은 이제 아 이런 게 바로 어른의 세계구나. 사회인이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라고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시기에 느꼈죠. 어쨌든 첫 인턴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인턴이라는 걸 해보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래서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해도 나 그때 왜 그렇게 바보 같았지? 왜 그렇게 어벙벙했지? 싶을 정도로 뭔가 실수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에요. 단맛과 쓴맛을 제대로 톡톡히 봤던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된 계기, 이거를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것 같은데, 유학 가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보려면 딱히 막 엄청난 계기가 있던 것 같진 않았어요. 원래도 호기심이 조금 많았던 아이였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유학 가면 좀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반대를 하셨거든요. 나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냥 빠르게 빠르게 훅 떠나버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학교로 갔거든요. 여학교 기숙사. 사실 계기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미국 막 영화 보면 나오는, 미드 보면 나오는 영화 교과서 막 미국 친구들 보면은 미국 친구들 되게 막 예쁘게 막 옷 입고 이러는 거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호기심 때문에 갔는데 그 환상은 1도 없더라고요. 정말 1도 없었다. 정말 고등학교는 너무너무 저에겐 힘들었고 너무 답답했고, 지금 돌아보면 추억이 정말 많지만, 재밌는 것도 물론 많지만, 저는 정말 돈을 준다고 해도 절대 고등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연한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그려줬는데 조금 더 또렷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에스쁘아의 노마징 브러쉬 라이너. 라인을 좀 더 잡아줄게요. 꼬리를 이렇게 올려서. 다음 질문은, 외국에서 쓰던 스킨케어 궁금해요. 언니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던 브랜드가 뭐예요? 요런 류의 질문도 한 3개 정도 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지금 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공감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세포라는 정말 기본적으로 많이 다녔고요. 저는 특히나 화장품을 정말 정말 좋아하던 코덕으로서 세포라의 무려 VVIP에게만 주는 VIP 루즈였나? 아무튼 그 정확한 명칭을 까먹었는데, 저는 최고 레벨에 도달을 했을 만큼 세포라에 투자한 돈이 아주 낭낭했습니다. 에뛰드하우스의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 색상입니다. 근데 사실 한국 화장품이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예쁜 것도 너무 많고, 저는 이제 방학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이나 아니면 궁금했던 거 다 막 스샷을 해서 한국 들어와요. 그리고 나가기 한 하루 이틀 전날 한 바퀴 쫙 돌면서 한 10개, 20개 이렇게 다 삽니다. 여행 가방이 이렇게 한쪽, 두쪽 있잖아요. 한쪽이 다 저는 화장품과 뭐 이런 도구들 그런 걸로 찼을 정도로 한국 나가면은 화장품을 진짜 많이 쟁여왔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본 키로수? 기내 갖고 탈 수 있는 키로수를 한 10번 중에 8번은 넘겼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서 여기까지 오는 가운이었거든요. 갈아입고 왔어요. 다음은 요거. 네이밍의 글리터인데요. 조금 굵은 입자랑 작은 미세한 펄들이 섞여 있어서 뭔가 화려한 듯 하면서도 좀 데일리스럽게 네, 바를 수 있는 그런 펄입니다. 또 이 눈동자 가운데까지 내려오게. 다음은 이거. 너무 패키지 예쁜 것 같아, 레어카인드. 레어카인드의 미니 버전 블러셔고요. 얘는 로지 컬러입니다. 보면은 컬러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좀 적절히 믹스를 해서 오늘은 이렇게 가로로 눈 가까이 바를 거예요. 마지막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되게 마무리용 질문으로 좋은데요? 언니는 미국에 있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또는 즐거웠던 기억이 무엇인가요? 거의 80% 이상 대학 시절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근데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미성년자고 할 것도 많이 없고, 특히 저는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일주일에 막 두 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심지어 이렇게 버스가 데려다줘요, 어딘가를. 그럼 거기서 내려서 한 2시간 놀고 3시간 놀다가 버스 맞춰서 다시 타고 학교로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의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생들보다 더더더 자유가 부족했던 시절을 보냈어요. 더군다나 저는 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계절이 다 있는 건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그 푸르르고 뭔가 샌디만의 기운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지금도 약간 바다를 정말 좋아하고 막 하늘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영향을 샌디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와중에 색깔 너무 예쁜데?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떠올리라면 그때는 그냥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만큼 소중한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살던 곳에서 정말 차로 10분만 가면은 바다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바다가 아니라 진짜 손꼽힐 만큼 미국에서 손꼽힐 만큼 예쁘다는 해변이 이렇게 쫙 있었어요. 막 야자수 있고 정말 아기자기한 집 있고 뭔가 물색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해변이었는데 막 그때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막 바다에 가가지고 노래 진짜 크게 틀어두고 가서 힐링하고 이랬던 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바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낮에 바다를 좀 더 많이 갈 걸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도 하는데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분위기? 그 시절? 그냥 그런 게 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마지막 립을 한번 발라볼게요. 꼭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 립인데요. 이거는 스톤브릭의 모이스처 립스틱스 밀크쉐이크 그 다음에 피넛두라는 컬러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코랄을 엄청 좋아하는 편도 그리고 잘 받는 그런 피부톤도 아닌데 이 코랄 진짜 너무 예뻐서 제 주변에 코랄 덕후인 친구 두 명이 이거 보자마자 이 코랄 뭐냐고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바로 막 사진 찍어가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형광 코랄? 튀는 코랄이 아니라 되게 차분하고 뭔가 은은한 코랄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진한 요런 레드 컬러인데 이 레드도 뭔가 튀는 강렬한 레드가 아니라 좀 더 데일리스럽게 바를 수 있는 레드 컬러라서 이거 두 개 섞어 바르면 진짜 조이네팅. 그리고 텍스처가 되게 쫀쫀하고 가볍고 촉촉한데 그렇다고 입술에 글로시한 느낌이 남진 않는? 그다음에 입술 라인은 손으로 스머지. 그 질문 중에 최애 립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요즘 저의 최애 립은 딱 요렇게 두 개예요. 뜬 코랄 하나만 바르면? 이런 느낌이고요. 오! 찍혔어! 아, 어떡해. 입술 안쪽에 이거를 바르면 살짝 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예뻐.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고요. 저는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이렇게 아주 편안스하게 돌아왔는데요. 머리는 그냥 제가 요즘에 자주 하고 다니는 동그랗게 반묶음을 묶어서 집게핀으로 꼽는 이 스타일을 했고 밑에는 정말 제가 자주 요즘에 입고 다니는 이런 긴 일자 연청 바지에 약간의 크롭탑? 이거는 에이블리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리유 백인데요. 이거 진짜 어디든 매치하기 너무 예쁜 색이고 진짜 가볍고 심지어 요즘에 약간 이런 바게트 백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아주 데일리로 활용도 높은 백이라서 오늘도 이거를 들고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뭔가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던 정말 몇 년 만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저의 미국에서의 대학생활, 고등학교 생활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금 감동했고요. 제가 이렇게 주제 하나를 가지고 좀 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걔네들이 찍고 싶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영상이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